맞아요. 그세 분의 뒷그림 배경 때문에 좀 시원합니다. 바다, 바다, 언덕, 쉘 스크린. 산.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예. 어디 읽을 차례입니까? 12에 7.7입니다. 오케이. 네. 두 문단씩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화면이 네. 큰데요? 화면이 잘안 보여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여기. 저는 잘 보이는데요. 아, 아. 제게 좀 문제가 있나 보네. 예. 저는 저도 잘 보여요. 아. 이제 이종 선생님이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물질 필사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한결같이 이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간의 틀이 순간을 지나서 첫째 일생 전체를 포함하도록 커진다면 영에게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생에서 열리는 영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수록 더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더 확장되어 상물질 체험을 포함하면 사람의 인격과 우주의 아버지 성격의 관계를 체험하는 신성한 기쁨을 비로소 맛본 시간 세계의 인간들이 영적으로 깨끗이 되는 행위에서 신의 뜻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사람이 형제라는 것은 인격자 수준에서 부분과 전체의 역설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하늘가족의 한 개별 자식으로서 사랑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개인을 사랑해도 인격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만민을 그가 사랑하는 것은 전체의 관계, 만민의 형제 관계가 생기게 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체를 보면 항상 하나님 뜻대로 되죠. 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100%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체, 개인은 통제를 못해도 전체는 통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경제학 이론에 보면 디맨드 커브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은 컨삼션을 얼만큼 하는가. 그러면 그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프라이스가 높으면은 조금 사고 프라이스가 내려가면 좀 많이 사고, 예, 그런 얘기인데 그 커브가 전체 얘기예요. 소비자 전체. 전체. 그러니까 한 개인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보통은 덜 사는데 더 많이 살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 오늘은 특별히 목이 말라서 좀 값이 두 배로 올랐는데도 더 마셔야 되겠다. 자기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전체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에러 텀이 나오죠. 예측한 것보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프라이스가 떨어지면 소비를 더 한다. 이제 그게 디맨드 커브예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조절자가 가이드를 하긴 해도 사람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말을 물 있는 대로 호숫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수 있지만 마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입속으로 넣어줄 순 없다. 예. 강가로 데려가서 자기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거고 마시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강제. 물을 마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누구요? 질문 있습니까? 제임스 송 선생님이 들어왔었어. 밑으로 내려가 계셨군요.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각 인격자를 우주의 아버지를 독특한 아이, 무한 속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는 아이, 모든 영혼을 통해서도 갈아치울 수 없는 의지가 있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개별화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이 하나하나를 영화롭게 만들며 하늘 가족 각 구성원을 비추고 만물의 아버지의 친교회로 바깥에 있는 비인격 수준과 반대로 각 인격 존재의 독특한 성품을 날카롭게 그림자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 있는 각 인간의 초월적 가치를 놀랍게 묘사하며 파라다이스 지위를 가진 가장 높은 창조 성격자를 비롯하여 어떤 진화하는 시공 세계에서 인류가 비롯할 때 야만족 중에서 의지의 위엄을 가진 가장 낮은 인격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녀 하나하나에게 누구에게나 우주의 아버지가 부여한 높은 가치를 어김없이 드러낸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쏟는 바로 이 사랑은 모든 개인으로 이루어진 신의 가족, 곧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자녀, 자유의지를 가진 자녀들 사이에 보편적 형제 관계가 생기게 한다. 이 형제 단체는 보편적이니까 전체의 관계이다. 보편적일 때 형제 단체는 각자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의 관계를 드러낸다. 형제 관계는 전체의 한 현실이며, 따라서 부분의 질과 대조에서 전체의 질을 드러낸다. 질문 있습니까? 좀 응? 기다려주세요. 예,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아, 수요 커브, 수요 그뭐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지? 주요 준다는 거요. 아니 수요. 아, 수요. 아, 수요 디맨드. 곡선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수요 곡선. 수요 에에. 곡선이라고. 예. 맞아요. 커브가 곡선이라구나. 그걸 잊어버리다니 참. 근데 곡선은 이게 중국 사람들 한 거예요? 표현을 우리가 그냥 빌려다가 에. 근데 쓰는데 나는 이 선생님 비판하는 게 아니고 곡선의 곡자를 아무리 들여봐도 커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전부 직각으로 돼 있지. 그 개념을 커브라는 개념을 표시하는 곡자가 전부 직각으로 돼 있지 커브가 안 보인다고. 커브가 곡선인데 또 커브에다 곡선까지 붙이면 빵, 떡 그거나 같대잖아. 빵이나 아니 떡이나 커브라는 걸 나타내는 나타내는 곡선. 중국 글자가 곡이란 말이에요. 곡이라는 글자는 전부 네모로만 돼 있다고. 국자가 그쵸? 커브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니 다행이지. 예. 근데 한자 말을 한자로서 그 표현을 못 한답니다. 해석을 못 한답니다. 근데 한자를
국민정음으로 풀이가 된답니다. 아, 그래서 나는 그 홍콩에 가 있을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는데 이거 한자로 적을 수가 없대. 아, 그래요? 한자로 적을 수가 없대. 그냥 말로 말로만. 하고, 예, 적을 수가 없대. 표현의 한계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게 문자가. 표음 문자가 아니라는 거는. 그렇다고 또 새로운, 아니, 한자도 못 이왕이면 만든 거지. 한자도 몇만자가 되는데, 거기다 예. 또 새로운 개념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때마다 새로운 글자를, 그것을 왜 새로이 발전되는, 새로이 형성되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자를 다시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지. 근데 우리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1차적으로 한자를 어려운 개념, 새로 형성되는 개념은 한자를 써버린다고. 나쁜 습관이죠. 그게 제거해야 돼요. 앞으로 문제가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곡성은 거기에서 문제가 된거 아니에요? 그들 사람들이 네. 곡선을 비스듬하게 표현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으니까. 모양새가 이렇게 곡성같이 안 생겼었고, 자가. 네, 전부 직각으로 되어 예. 있죠. 네. 가로 아니면 세로. 이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탄하고 가슴을 친 사람이 중국 학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글도 한자에서 지금 또막 나왔거든요. 우기고, 중국 사람들 되게 웃기죠? 우리 주위에는 중국 친구들은 다 착하던데. 그래서 파라다이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전체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또 우리 사이에 형제 관계가 생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얘기하면 나한테도 아버지고, 그럼 그렇죠. 우리는 전부 따로따로냐? 너 그렇지 않고 우리들끼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형제의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우리라는 말이 얘기예요. 참 좋군요. 예.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형제 관계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성격자 사이에 있는 관계의 사실이다. 어느 인격자도 다른 인격자들과 가지는 관계에서 생기는 이득이나 손해를 벗어날 수 없다. 전체와 함께 부부는 어느 정도 이득이나 손해를 본다. 각 사람의 훌륭한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주며 각 사람의 잘못이나 악은 모든 사람의 실현을 더해준다. 부분이 움직이는 대로 전체가 움직인다. 전체의 진보가 어떠하면 부분의 진보도 그러하다. 부분과 전체의 상대 속도는 그 부분이 전체의 관성 때문에 늦어지는가, 아니면 우주의 형제 정신의 운동량 때문에 앞으로 밀려가는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상당히 사사롭게 대하고 스스로 의식하고 거주 본부를 가진 존재이며 동시에 아주 방대한 우주에 몸소 계시고 거의 무한한 수의 존재들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비이다. 그러한 현상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너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성품이 무한히 크고 엄청나게 영원하며 웅대하고 영화롭다고 해서
너희는 압도되거나 어지러워지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글자 그대로 움직이고 실제로 살며 진실로 우리의 존재를 가지기 때문이다. 질문이 있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개개인하고 상대한다는 거예요.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조종자를 보냈기 때문에. 되게 실감이 잘안 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하고 도와주세요 해도 금방 안 도와줘서 그런가? 왜 웃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추가 아닙니다. 누르기만 하면 당장. 잠시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예, 네,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갔다 오세요. 응? 질문 있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숫자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몇십억이고 지구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또 다른 은하계에도 사람들의 엄청 숫자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다 상대를 하는 건지. 다 상대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금방 즉시에 답을 줬는데도 나는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았어요. 응답이 있은 거를. 근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 응답을 주셨나 안 주셨나 맨날 반쯤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움직이겠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지상에서 세력을 구축해서 그쪽으로 민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그렇죠. 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디를 움직이는가 그걸 보고 곧게 맞게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내 소리가 잘안 들린가 보다. 안 하나님의 오시는데. 반대,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방향에 거슬러서 내가 내 권력, 실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애를 써와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보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를 깨닫는 거지.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죠. 옳지 않은 기도를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들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만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죠. 계속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신다운 창조자 및 창조된 자식들을 통하여 활동하지만 아버지는 또한 너희와 가장 밀접한 마음속에 연락을 즐기신다. 이러한 연락은 아주 숭고하고 상당히 개인적이니까 아버지의 분신이 사람의 혼, 그리고 그 분신이 실제로 깃드는 필사자의 지성과 가지는 신비한 교통은 나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아니까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가 신동료들뿐 아니라 시간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 자식들하고도 밀접히 연락하는 것을 안다. 아버지는 정말로 파라다이스에 거하지만 그의 신성한 계심은 사람의 지성 속에서도 거한다. 비록 한 아들의 영이 모든 육체에 퍼부어지고 한 아들이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한때 너희와 함께 거했고 세라핌이 몸소 너희를 지키고 안내하더라도 둘째 중심과 셋째 중심의 이러한 신다운 존재들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처럼 어떻게 너희에게 가까이 오고 너희를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이 아버지는 너의 참되고 신성한 자아, 아니 너의 영원한 자아가 되라고 자신의 일부를 너희 안에 있으라고 주셨다. 둘째,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한 영, 이두 분은 내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 바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몸 바깥에서 일하는 거하고 조절자는 내 안에서 바깥을 보면서 일을 하니까 훨씬 더 가깝죠. 이게 그 신성한 계시는 사람의 지성 속에서도 그한다. 그 얘기죠. 그래요.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한 영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여전히 내 바깥에 있다. 그런 그 얘기예요. 얘기 여기서 하버링 하는가? 떠 있는가? 그거는 무한했던가? 그 개념을 얘기하면은 위치를 얘기하면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영어로 하버한다. 나는 어깨 위에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는 머리 위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앉아 위치, 이 3차원적으로 위치는 없다고. 그러나 항상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라고. 들어요.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기하, 유클리디 기하. 기하학은 길이,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렇게 3차원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러한 유클리드가 얘기한 3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3차원, 뭐, 3차원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뭐, 북이 남의 38선, 뭐, 이렇게 해서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거 한번 들어줘 그런 볼까요? 개념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 질문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데, 이 오늘 하도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물질과 지성을 훨씬 더 어려워요. 그 그래서 100% 이해하는 게 어렵고, 설명을 좀더 잘해주면 되잖아요. 설명이 내가 나도 잘 몰라요. 계속 읽어주세요. 8. 물질과 지성과 영. 하나님은 영이지만 파라다이스는 영이 아니다. 물질 우주는 언제나 모든 영적 활동이 일어나는 무대이다. 영 존재와 영 성천자들은
물질 실체로 이루어진 물리적 구체에서 살며 일한다. 우주 물력은 우주 인력의 분야요. 이 우주 물력을 수여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섬의 기능이다. 모든 최초의 물력 및 에너지는 파라다이스로부터 진행하며 수많은 우주를 만드는 물질은 유물 공간의 물력 전하를 구성하는 초월 인력 존재의 형태로 총우주 전체에 두루 지금 순환하고 있다. 여기 우주 물력은 스테릭 컨셉트, 정태적인 개념이에요. 아직 움직이지를 않고 이 누구냐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절대적. Unqualified Absolute가 파라다이스에서 아래 파라다이스 중심에서부터 퍼져가지고 유물 공간하고 무물 공간 여기를 들락날락하죠. 예, 네. 그래서 에너지 잠재 에너지를 여기서는 우주 물력이라고 그러는데 물력이라는 게 force, force. 그거를 번역한 건데, 요거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주물력이? 예. 네. 잠재 에너지만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제한 절대자가 네. 섬유하는 그 부분이군요. 네, 무제한 절대자가 어디서, 에. 공간을, 가지고 나오느냐. 파라다이스 밑에서. 3위가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위치죠. 같은 응. 위치에서 근데 바로 밑이란 바로 말이야. 밑에요. 파라다이스 밑 파라다이스에 3위가 계시는 곳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서 공간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공간이 유물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확 퍼지면은 거기다가 씨앗을 무제한 절대자가 씨앗을 뿌리죠. 3위가 계시는 곳 공간에서 3위는 파라다이스 위쪽에 계시지. 그리고 저 무제한 그러니까 설계자는 바로 밑에서 아니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의자가 필요가 없지. 그러나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해당하는 밑에 아래 파라다이스의 그 의자에 해당하는 자리에 무제한 절대자가 공간을 들고 수평으로 퍼지는 거예요.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위로 안 가고 수평으로 수평으로 퍼져요. 이 설명을 좀 하면 상상이 조금 가거든요. 착 네, 가지는 그 거. 다음에 이제 나 Master Force Organizer 요 존재가 그걸 뭐로 번역했나? 물력 조직자, 물력 네. 조직자. 주 물력 조직자, 주 물력 조직자. Master,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그게 갤럭시 제너레이터라고 언급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네빌라 제너레이터라고 써있는지 몰라요. 이 책을 쓸 당시에는 1930년대인데, 그 당시에는 물리학이 지금처럼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갤럭시하고 네뷸라를 같은 의미로 썼어요. 구분을 이 물리학자들이 구분을 잘 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네뷸라 성원
하면은 그게 갤럭시일 수도 있고, 그냥 요즘에 말하는 그냥 성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을 일곱 분 같은데 이 부분에서 졸았던 것 같아.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유물 공간에 공기가 아니라 스페이스가 공간이 막 침투해서 늘어나요. 수평으로. 이 유물 공간을 동전으로 따지면 상평통보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두께도 좀 도대도 두꺼워집니까? 더 두꺼워지고, 또 상평통보가 위에서 내려다봐도 옆으로 더 커지고 길고. 옆으로 커지고 옆으로 확장되는데, 그 다음에 물력 조직자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주위에 에너지 소용돌이가 시작이 돼요. 메스터 포그 오거나이저.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자리 잡고 이쪽에 댄스를 시작하면 소용돌이가 꿈틀꿈틀 하던 것이 이제 점점 속도를 이게 스피니 막 빨라진다는 거예요? 빨라져가지고 전자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물질이에요. 일렉트론이 생기면은 물질이고, 그전까지는 생겨봤자 극자니까 극자는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전자부터는 무게가 네. 있고, 지는 거예요. 물질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 잠재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동력자가 와서,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떠나도 돼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나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자리를 비켜주세요. 네. 그러면, 그럼 뭐가 되죠? 물질이 그러니까 물력 조직자는 거기서 에너지 소용돌이를 시작을 놓고서 시작을 해놓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발동을 걸어놓고, 부릉부릉 발동을 걸어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일해라. 그런 거예요. 누가 인계받을 존재가 올 인계받을. 때까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조만간에 우주 동력 지휘자가 와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내가 인계받아요. 베스트 볼스 올가나이저라 그랬어요. 네. 우주 동력 지휘자. 안노 아니요. 유니버스 유니버스 우주 우주 동력 우 유니버설 설 포스 오거나이저. 디렉터인가 뭔 내가 지금 가지고 없고요. 영어로는 이거 뭐라고 그런지 잘 기억이 유니버스. 안 난다. 논문 42편에 있어요. 좀 자세하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바깥에 놓인 여러 우주에서 물력이 어떤 변화를 거치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파라다이스로부터 나가버렸으니까 계속 여행하며 결코 그치지 않고 상존하는 영원한 섬이 어김없이 당기는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충실하게 선천적으로
우주들의 영원한 공간 행로를 언제까지나 빙 돌고 있다. 물리적 에너지는 참되고 끈질기게 우주 법칙에 복종하는 한 실체이다. 생물 의지의 분야에서만 신의 길과 최초의 계획을 벗어난 일이 있었다. 동력과 에너지는 중앙 파라다이스 섬이 안정되고 불변하고 영원함을 나타내는 보편적 증거이다. 영을 수여하고 성격자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영 인력의 분야는 영원한 아들의 영역이다. 모든 영적 실체를 늘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아들의 이영 인력은 파라다이스 섬의 전능한 물질적 장악과 마찬가지로 실재하며 절대적이다. 그러나 물질의 머리를 쓰는 사람은 혼의 영적 통찰력으로만 구별되는 영적 성품의 작용, 똑같이 실재하는 막강한 작용보다 물리적 성질을 가진 물질적 명시에 자연이 더 익숙하다. 질문 있습니까? 물질 인력은 아들, 영원한 아들. 물질 인력은 물리학에서 자세히 논하죠. 물질 인력은. 물질 인력은 거리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면 두 배의 제곱 분수에 집어넣으면 돼요. 분모에 집어넣으면 돼요. 거리의 제곱. 그래서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면 인력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게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인가? Something like that. 네. 이 뉴턴이란 물리학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누구냐? 커피 한잔더 하시겠어요? 커피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아직 덜 깨놨어. 뉴턴? 뉴턴이 계시록. 계시록에 심취해가지고 맨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뭐 계산하느라고 한참 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00년대인가 밀러라는 어떤 사람이 계시록을 뭐 한참 심취해서 읽다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기간이 뭐 한때 두때 반 어쩌고 어쩌고 300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언제다라고 최근이에요, 그거는. 아니 1800년대 1800년도. 예. 예수님 다시 언제 맨날 몇월 몇 시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왔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쫓아다닌 사람을 밀러 라이트라고 그래요. 밀러를 추종하는 사람 밀러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시록에 심취해 가지고 빠진 사람이 또 들어갔나 보네요. 뉴턴도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해럴드 캠핑이라고 저기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목사님이 목사님이 네, 있었다고. 해럴드
근데 그 밀러라이트처럼 뭐 덧셈 뺄셈 365 곱하고 나누고 저거 하고 한때두때반뭐 이런 거를 뭐 더하고 빼고 그러면 매돌 며칠에 종말이 온다. 14만 4천 명만 데리고 올라간다. 뭐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한참 준비하고 그랬지. 한참 난리를 피우고 그랬는데 그날이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아무 안 일도 안 일어났어. 생기고 무슨 저 운석도 쏟아지지 않고 예. 아무 일도 없으니까 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그러더니 한두 달 있다가 아 자기가 뭐를 계산을 잘못했대. 다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해서 맨날 매돌 몇시에 이번엔 진짜다 기대해라. 기대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 모여서 그냥 얼굴을 목을 빼고 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할수 없는 거죠, 사람이.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 이놈들아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겠다 아버지만 아시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가 뭔데 안다고 껍적거리고 떠들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감옥에는 안 갔죠. 이런 쓸데없는데 그 네. 다음에는 그런 거 없었죠. 요즘은 이런 사람 없죠. 이런 예언하는 사람. 요즘 뭐 앞으로 또 나오겠지. 말세에 대해서 아, 말세에 대해서. 근데 과학이 많이 근데 발달하고 이거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아. 말세 이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래. ESCHATOLOGY.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종말이 온다. 그걸 사람들이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종말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종말은 왜안 오느냐? 아, 여기 유란식에 써 있어요. 종말이 유란식에서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느냐? 마지막 날 태양이 앞으로 몇억 년이 지난 다음에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 뗄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이드로젠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붉은 별로 변해요. 네. 그다음에 수검정처럼 이게 꺼멓게 붉은색에서 꺼멓게 된다고. 그러면 한번 폭발하든지 그냥 없어지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러면 전부 이동시켜요. 다른 별로 준비된 별로? 다른 행성으로 다 천사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영을 혼을 가지고 가죠. 우리 인간 체험을. 아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는 설명이 없는데, 일단 지구 옮겨간다. 인구를 몽땅 포장해가지고 준비된 다른 행성으로 가서 다시 계속하도록 한다. 네, 그런 내용이 유라신 소리 있죠, 있어요. 몽땅. 그래서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자폭하는 경우는 하늘에서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자폭한다는 건. 아니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이 뻥 터뜨리겠다고 너희 한국 사람들 니들 우리 말안 들으면 재미없어. 한번 맞춤 봐라. 그러고 뻥 터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시진핑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한국에 그럴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유교소문이 그러니까 있을 때도 그 그거를 얘기가 누가 있었어요. 담당하는 거니? 보론다댁이 담당해요. 근데 보론도되기. 보론다댁 그 매니지먼트 스타일은 나름 마이크로 매니저. 보론다댁이 총 최종 책임자인데 이 보론다댁이 모 스타일이가 자기네 회의가 있죠. 근데 보론다댁이 와서 감나라배나 그러면 훈수를 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내버려 둔다고.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보자. 일일이 그냥 뭐 매일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둑 둔 거를 시간마다 와서 고쳐놓고 훈수 두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고 마이크로 매니저가 아니고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 두다가 요거 안 되겠다 그러면 와서 손을 보고 가요. 불필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람 네. 문 없애버리고 결국은 그걸 뭐라 그러나 생사여탈권이라 그러나 이게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한자말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거를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손보고 아 너만 빠지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거기서 데리고 가요. 그러면 당분간은 손수 안 해도 되겠지. 그렇죠. 네.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기록에, 유라시아서에는 기록에 서른 몇 번인가, 스무 몇 번인가, 이전에 있었어요? 손을 보고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가 어디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온 지구가 망하도록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잘들 논다. 그리고 그래서 꼭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딱 뽑아. 뽑아가지고 데려가는 것 같아요. 아, 그뭐 종말이야 없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가요? 예, 뭐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모순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쟁이란 게 이게 이제 유라시아에서 나와 있지만은 그 순기능도 있잖아요. 이게 그 인류의 어떤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정말 물질적으로 이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완전히 인류의 의식을 바꾸려면은 한번 거기에 준하는 크다란 충격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너무 예.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 세계는 박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급속도로 중국도 지금 뭐 발전하는 문화사회. 경제의 모순이 너무 커가지고 예. 감당하기 미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만은 미국이 또 그걸 안 틀어막으면은 중국 애들이 인해전술로 온 세상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 버릴 테니까 중국 사람들이 적어도 뭐 그럴 적는데? 수밖에 없는데 인해전술이 이제는 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은 핵전쟁도 날수 있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일이요? 핵전쟁. 핵전쟁.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핵전쟁. 예. 아 러시아가 한번 유럽에서 한번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 자꾸 그런 지금 협박을 아니 하긴 지금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가면은 요번에 보니까 미국도 벌써 그 600억 달러인가? 그 650억 달러인가? 그 바이든이 승인을 그 의회에서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게 하고, 유럽연합에서도 뭐 몇백억 달러인가? 300억 달러인가? 얼마 또 지원하고. 그러면 뭐한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갖다가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대준다는 건데, 노크라네. 예. 근데 이제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그걸 물어 돌릴지 돌아가셔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돌아가는 게. 중국도 지금 뭐 완전히 경제가 엉망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독재자들은 그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듯이 이게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어떤 그 충동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멍청한 사람이 그 속에 있어서 생각을 잠깐 잘 못하면 그런 사고가 그렇죠. 날 수가 있죠. 예. 중국들이 그래서 대만을 공격하든지 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날 것도 한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만을 공격해서 중국이 얻어 가는 게 있어요. 가는 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이득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나 한국을 겁준다. 예, 그 러시아하고 그리고 또저 북한하고도 최근에 만났어. 거의 상호 방위 조약에 준하는 그런 그 체결을 했잖아요. 거의 뭐 자동 참전까지는 아니지만은 공격을 받으면은 서로 이게 전쟁할 때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잖아요, 다시.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미국의 똑똑한 대통령이 나와서 컨트롤을 예. 잘하면 괜찮죠. 그렇죠. 기도하세요. 똑똑한 대통령이 좀 뽑혀서 미국의 저 그게 이제 또 달러 패권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역학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미국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모순이 많잖아요. 지금 달러가 보니까 저 찍어내는 게그 이자 비용이 그걸 넘어섰더라고요. 그게 이자 비용 갚는 게그저 원금 금액을 넘어섰더라고. 미국도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도 불안정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나는 뭘안 사보니까 그잘 모르는데. 바이든 생각해 보면 미국 역사상 제일 무능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지금은 바이든, 지미 카터. 지미 카터였는데 무능한 대통령이 똑똑한 대통령보다 훨씬 나아요. 이건 돈을 많이 찍어내게 놔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피해를 피해를 주는 거예요. 주고 있다. 근데 왜 무능한 대통령이 더 나아요? 무능한 대통령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어떻게? 아, 지미 카터처럼? 그럼. 그러면 안전하죠, 그죠? 그러면 안전하고 사고가 안 나죠. 시장 경제가 주도를 하게 놔두는데 지금은 연준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고 컨트롤하니까 그게 문제지. 잘못하면 미국에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멍청인 걸 알고, 근데 이거 똑똑한 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바이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라고 미치려고. 경제가 좋았다라고 해야 다시 재선이 될것 같으니까. 그렇지. 어른 세운 사람은 그런데 영향을 표를 던지니까 잘 오케이. 모르는 사람은. 아, 너무 좀 빗나갔는데. 아, 하여튼 간단히 얘기해서 종말론은 다 쓸데없는 이론이고, 종말은 없다. 왜냐면, 아니, 몇 백억 년 전서부터 지구를 보살피느라고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한 번의 핵전쟁 때문에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아요. 하늘 존재들이 하는 무수히 존재들이 그렇게 많은, 내버려두질 않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되겠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한두 사람 제거해 버릴지 모른다고.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의해 가지고 그 전쟁이 없는 평화 체제를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방향은 결국에는 전쟁이 없는 세상,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아무런 충격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세상에 올수 있을까? 유란시아 책을 빨리 퍼뜨려서 아버지의 뜻이 예. 뭔지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런 일이 없죠.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인류에게 어떤 그런 큰 충격파가 한번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뭐 현실적인 필요에서 그렇겠지만은 물질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그 의식을 뒤바꿀 정도의 어떤 커다란 충격이 인류에게 가해질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문분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기존에 지금 그 안정적인 질서가 한 30년 정도 굉장히 인류의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구가를 해왔잖아요. 카프리 체제가. 근데 그게 이제 뭐 페트로 달레오도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가 약간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질서가 기존의 질서가. 그래서 여기서 큰 충격파가 주어진다면은 인류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영적 진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종말은 저는 없다고 보고 유란시아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종말은 없고 어떤 영적인 진화가 만약에 가속화된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인류에게 충격파가 온다는 얘기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분적으로 올수 있겠죠? 근데 한국이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린다 그러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했는가? 가서 서울 를 보고 좀 지하철 본다. 이런 거 파리에 가면은 온통 지하철 냄새가 지린내. 지린내 나고. 지하철뿐 아니에요. 저 파리에 갔을 때 루브르에 박물관, 아니 박물관도 그렇고 베르사이. 벨사이 궁전에 갔는데 그 베드룸 이거 층객은 헐거 대리석으로 잘 지어놨는데 지린내가 너무 나더라고. 근데 내가 왜 그러니까 여기서 지린내가 이렇게 우리가 많아? 예전에 유럽을 갔다가 굉장히 동경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을 뭐 미국은 뭐 물질적으로 선진국이니까 그렇지만은 유럽을 굉장히 동경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 역사적인. 유럽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유럽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민자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예? 누가 이민자?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민자들 또 뭐, 그 사람들도 이제 사회보장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이슬람이 또 거기 또, 그 사람들이 이슬람 소별 또 가져와가지고 또, 그런 종교적인 갈등, 뭐, 여러 가지. 유럽도 지금 옛날에 유럽이 아닌 것 예, 말씀 많이 같아요. 갔죠? 유럽의 리더가 독일인데 독일이 자동차, 뭐 벤츠하고 BMW 중국이나 여기저기 잘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돌아갔는데 지금 이것도 거의, 그것도 이제 뭐 전기 자동차 하면서 이제 거의 앞으로 그런 좋은 시절이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럼 유럽도 경제적으로 또 그러고 또뭐 러시아에서 저 가스라든가 석유 이거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 에너지 가격은 또 폭등을 하고 있지. 유럽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이럴 때꼭그 히틀러같이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이상한 놈? 히틀러? 아, 히틀러같이요. 히틀러가 지금 뭐 치사하는 거. 푸틴이 그렇고 시진핑이 이제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둘다전부 다 완전한 아, 독재자 아니에요. 예. 예, 뭐 종신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도 둘 다. 중국에. 그리고 제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선택이 그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유란시아설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 제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착륙을 하는 식으로 이 인류의 영적 진화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 경착륙 하듯이 이제 큰 충격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의식이 깨어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하는 한국 사람을 흉내내려고 그런 생각이 사람이 있어요. 자꾸 생기니까. 한국을 질투해가지고. 아니, 한국을 보고 저거 봐라, 우리도 좀 저렇게 아, 좀 하자. 잘하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서 나는 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 희망을 갖고 있어. 근데 한국은 뭐 마음만 먹으면 아주 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나라가 작아서. 근데 큰 나라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지금 세계 질서가 지금 뭐 인구분      될 수가 있나? 북중러 이렇게 완전히 지금 진영이 완전히 그냥 갈리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할수 있는 저희한테 선택의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항상 그렇구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희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긍정적인 하여간 뭐 사고방식. 잘 돼야겠죠. 한국을 보고 저거 좀 흉내내자. 그런 나라들이 생기잖아요. 작은 나라들이 빨리 막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흉내를 내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리더가 될것 같아요. 영적인 리더? 다른 사람들이 알았어. 보고 뺏기겠다 예.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에서 어느 성격자라도 영적으로 더 높아지네. 하나님처럼 됨에 따라서 그의 지성은 물리적 인력에 덜 민감해진다. 물리적 인력의 반응으로 측정하는 실체는
영적 내용의 질에 따라서 결정하는 실체와 정반대이다. 물리적 인력의 활동은 비영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며, 영 인력의 행위는 살아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재는 질적 척도이다. 파라다이스와 물리적 창조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아들과 영적 우주의 관계는 합동 행위자와 지성 영역, 물질, 상물질, 영적 존재 및 성격자가 있는 지적 우주의 관계와 같다. 파라다이스가 물리적 창조를 통제하고 인력을 끌어당기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은 영적 우주를 통제하고 합동 행위자는 지적인 우주. 이 우주를 그냥 순전히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체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우주를, 지적인 우주를 통제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높아지면 물리적 인력에 좀 둔감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합동 행위자는 물질 실체와 영적 실체 모두에 반응하며, 따라서 본래부터 모든 지적 존재, 곧 창조의 물질 단계와 영적 단계의 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보편적 봉사자가 된다. 지능을 부여하는 것, 곧 지성의 현상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보살피는 것은 합동 행위자의 독점 분야이다. 따라서 합동 행위자는 영적 지성의 협동자가 되며, 이 영적 지성은 상물질 지성의 본질이요, 시간 세계에서 진화 인간이 가진 물질 지성의 알맹이이다. 지성의 기법으로 영 실체는 인격자에게 체험적인 것이 된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인간 지성의 경우에도 그 통일하는 가능성, 곧 사물과 관념과 가치를 조정하는 능력은 물질을 초월한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필사 지성이 일곱 수준의 상대적 우주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인간의 지능은 세 가지 수준에서 작용하는 유한한 실체의 의미를 많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 물질. 운동이 수정하거나 지성이 조절할 경우를 빼고 직선 인력의 지배를 받는 조직된 에너지. 2. 지성. 통째로 물질 인력에 지배되지는 않지만, 영이 수정했을 때 참으로 해방되는 조직된 의식. 3. 영. 가장 높은 성격 실체. 참된 영은 물질 인력에 지배되지 않지만, 궁극의 성격 위엄을 가진 모든 진화는 에너지 체계를 자극하는 영향이 된다. 질문 있습니까? 운동을 수정하거나 지성을 조정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운동 누가 운동이 주어가 됩니까? 물질을 수정하고 아, 또 지적인 존재가 지성. 물질을 컨트롤 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저 일곱 수준이라는 게 그게 이게 뭐죠? 이게 뭐였죠? 이게 그 물질과 이제 그리고 상물질, 영, 다음에 뭐 초한, 궁극, 공동절대, 절대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곱 수준이라는 게 이게 자세한 설명이 여기 없네요. 근데 정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럴듯하네요.
거기 뭐 찾아보면 혹시 있을까 눈을 예, 돌려보자 이곳 수준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제일 밑에가 요한 수준이고 이건 그다음에 초한 수준 예, 유한, 초한, 예. 그다음에 절대 수준 예. 유한, 초한. 그다음 뭡니까? 위로 올라가면 거기까지밖에 없어. 맨 마지막은 무한인데, 그거는, 마지막 무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 모르지. 여기 개가? 적어놓질 않아서. 사람이 팔짝 뛰어봤자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다 일일이 설명하려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분량이 극도 별로 없고 분량만 늘어나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한다. 근데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온 우주를 봐라. 그게 살뭇게란 뭐 바위에 던져서 퍼지듯이 랜덤으로 막 퍼져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 보면은 은하계가 빙빙빙빙 돌고 앉았고, 어디든지. 그게 오르가나이즈가 잘돼 있지 않느냐. 랜덤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걸 보면 오거나이즈를 한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왜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존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교수님, 예. 106편의 0.1에서 0.9까지 이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실체 7 수준이. 한번 저 보시겠어요? 예. 백 얼마부터요? 106편에 0.1에서 9까지. 좀 106편에. 끝까지 예. 예. 106편에 실체의 우주 수준 있구나. 일곱 수준이요. 여기 어디 있어요? 0.0.1에서 이 0.9까지 예 실제 우주 수준 해가지고 예 이게 불완전 유한자 뭐 최대 유한자 초월자 공급자 공동절대자 절대자 무한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일곱 번역이네. 수준? 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일곱에 대해서. 제가 그럼 예, 읽어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1. 불완전 유한자. 이것은 대우주에서 하늘 가는 인간의 현재 지위, 유란시아 필사자의 현재 지위이다. 이 수준은 행성의 인간으로부터 운명에 도달하기까지 사람의 존재를 포함하지만 도달한 자를 제외한다. 이 수준은 초기의 물리적 시작으로부터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기 직전까지, 그러나 안정된 기간을 제외하고서 그 사이에 있는 우주들에 관계된다. 이 수준은 시공에서 창조 활동이 있는 현재 범위를 구성한다. 이 수준은 현재 우주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위하여 파라다이스로부터 바깥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이 시대가 막을 내리면 대우주가 빛과 생명에 이르는 것을 구경하고 또한 확실히 첫째 바깥 공간 수준에서 발전하여 성장하는 어떤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구경할 것이다. 계속 다 읽을까요? 예, 하지만 일본 예, 이 최대 유한자. 이것은 운명의, 즉 현재 우주 시대의 규모 안에서 밝혀진 운명의 도달한 모든 체험하는 인간의 현재 지위이다. 우주도 영점 물리적으로 현재 최대 지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최대라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 용어이다. 무엇과 가지는 관계에서 최대인가? 현재 우주 시대의 최대인 것은 겉보기에 최후인데 다가올 시대의 조건으로 보면 참 시작이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화분화의 어떤 단계는 최대 서열인 듯이 보인다. 초월자, 3초월자. 유한을 초월하는 앞서는 이 수준은 유한한 진행을 따른다. 유한한 시작이 유한 이전에 가진 기원, 그리고 극복의 유한한 모든 종말이나 운명이 유한 이후에 가지는 중요성을 암시한다. 파라다이스와 하프나의 상당 부분이 초월 수율의 서열에 있는 듯이 보인다. 4. 궁극자. 이 수준은 총 우주의 중요성이 있고 완성된 총 우주의 운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파라다이스와 하버나는 특히 아버지 세계들의 회로 여러 면에서 궁극의 중요성을 가진다. 5. 공동절대자. 이 수준은 창조가 표현되는 총 우주를 초월하는 분야에서 체험하는 자들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절대자. 이 수준은 실존적 일곱 절대자가 영원부터 계심을 뜻한다. 이 수준은 또한 어느 정도로 연합하는 체험적 달성을 포함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른다. 아마도 성격의 접촉 잠재성을 통할 것이다. 7. 무한. 이 수준은 실존 이전이며 체험 이후이다. 무한의 제한 없는 통일은 모든 시작부터 앞에 있고 모든 운명 뒤에 있는 가상하는 실체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엄청난 이야기죠. 네. 저희는 지금 1번 완전 유한자 뭐이이이 단계 졸업하려면은 그 정도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개념적인 설명이지 이해가 잘안 가죠, 피부로. 여기까지? 최대 유한자가 30분. 나중에 최후자가 아. 되면은 최대 유한자입니다. 불완전 유한자가 끝나려면 그 대우주가 빛과 생명에 이르는 것을 뭐 구경하고 뭐 네? 이 막을 빌려면 조금만 대우주가 빛과 크게 생명에 해주세요, 이르는 말씀을. 것을 구경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뭐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이건 뭐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수천억 년이 걸릴지 뭐 그리고 그건 최우자가 되면은 예 최우자는 최대 최대 유한자가 유한자인데 예 그게 다가올 시대 조건으로 보면 시작이 된다. 다가올 시대의 조건으로는 바깥 참 우주로 나가서 시작하는 한 거. 자리씩 차지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네, 교수님 말씀 같이 이게 최후자가 되면은 최대 유한자에 도달할 것 같은 최후자가 되면 오케이.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여기 여기 질문 있습니까? 아, 저쪽에 저쪽이라니 아까 하던데? 아니 그거요? 엔라이트 족속 아, 우리 아담 이브? 아 그게 어디요? 몇 편이지? 80편 2장이요. 80편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재영이가 좀 읽어요. 내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예, 텍스트가 안 나와나.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이 기후와 지질의 변화. 불화인종이 유럽으로 초기에 팽창한 것은 오히려 갑작스러운 어떤 기후와 기질의 변화로 단축되었다. 북쪽의 빙원들이 물러가자 서쪽으로부터 물을 실은 바람이 북쪽으로 옮겨졌고 사하라에 확 트인 큰 토목 지역은 차츰차츰 불모의 사막으로 만들었다.
이 가뭄은 큰 사하라 고원에서 살던 거주자 갈색 얼굴이 길었다? 쪽으로 예? 수신이 좋지 않은가 보네. 아, 읽고 계십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혼합된 무리 서쪽의 우수한 부족들은 스페인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럽의 인접 부분으로 옮겨갔고, 나중에 지중해에서 얼굴이 길고 갈색 머리털을 가진 민족의 핵심을 이루었다. 사하라 고원의 동쪽에 있던 진취성이 가장 적은 가지는 아라비아로, 그리고 거기부터 메소포타미아와 메소포타미아 북부와 인도를 통해서 멀리 세일론까지 옮겨갔다. 중앙 집단은 북쪽과 동쪽으로 나일강 유역까지,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옮겨갔다. 여기 얼굴이 긴, 네. 얼굴색이 짙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죠? 남아있으면. 어디? 아까 얼굴이 길고, 갈색 머리털 가진 민족 핵심을 이루었다. 지중해에 있는 유럽 사람이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은데. 갈색 머리털? 근데 앞에 보면 브루넷. 얼굴이 짙은 사람. 갈색 머리와 까만 눈, 얼굴이 길었다. 뭐. 근데 이게 피부색은 여기 얘기를 안 하는데. 갈색 머리털을 가지고 민족의 여기 핵심을 이뤘다. 남색 요소라는 게 흑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남색은 흑인인데.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스페인 사람들이 얼굴이 좀 브라운입니까? 그거 백색 아니죠? 그 역사책에 H.G. 웰스 예. 가쓴 책을 보니까 스페인에는 스페인에 있는 백인인 맞긴 한데 다크 화이트라고 다크 화이트?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화이트 중에 좀 색깔이 들어오던 거.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얼굴을 보면 백인처럼 생겼는데 좀 피부가 그럼 이 사람들이네,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 포르투갈 뭐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베리안이라고 그런다. 이베리안? 야. 요즘? 여기서는 없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백한으로부터 이란,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지중해 양쪽 바다를 따라서 흩어진 현재 민족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척 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2차 산기 종족 종속 계층이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기후의 변화가 있을 무렵에 잉글랜드는 내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덴마크는 바다에서 솟아올랐으며, 한편 지중해의 서쪽 분지를 보호하던 지브랄타 해협은 지진의 결과로 무너졌고, 이 내륙의 호수를 대서양 수준까지 재빨리 올려놓았다. 대번의 시슬리 육지 다리가 물속에 잠겼고, 한 바다 지중해를 만들고 이를 대서양과 이었다. 이 자연의 대이변은 인간 촌락 수십 개를 물에 잠기게 하였고 온 세계 역사에서 홍수로 말미암아 최대로 생명의 손실을 일으켰다.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는 이때 지금 나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진이 막 많이 나고 대만에도 나고 그런 이게 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지질 학자들이 아. 원래 지금 지중해에는 물이 잠겨 있는데 네. 이게 계곡처럼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니? 스페인하고 아프리카하고 이게 붙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물이 휙 하고 지중해 쏟아졌다. 계곡에 물이 쏟아진 거라, 바닷물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륙 중앙에 바다가 생긴 거예요, 예. 지중해. 원래는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계곡이었는데, 갑자기 스페인 그 반도가 아프리카하고 연결되는 데가 무너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이 그냥 갑자기 물에 잠긴 거지. 물에 빠져 죽었구만, 사람들이. 그게 지브랄타죠, 그게. 지브랄타 해협이 무너진 지브랄타 해협이 무너진 거죠. 거죠. 랜 브릿지였다가 그게 무너져가지고 물이 그냥 대양의 물이 갑자기 쏟아진 거라. 아, 여기 적혀 있네. 지브랄타 지역은 지중해 결과라. 계속 읽을까요? 예. 지중해 분지가 이렇게 물에 삼켜진 것은 아담족 속의 서양 이동을 즉시 줄였고, 한편 사하라인이 크게 유입된 것은 아담족 속의 늘어나는 무리를 위하여 그들이 에덴의 북쪽과 동쪽으로 출구를 찾도록 이끌었다. 아담의 후손들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북쪽으로 여행하자 그들은 산의 장벽과 당시에 확대된 카스피해 바다와 마주쳤다. 투르키스탄 전역에 흩어진 촌락 주위에서 여러 세대 동안 아담족 속은 사냥하고 짐승을 기르고 땅을 갈았다. 천천히 이 훌륭한 민족은 영토를 유럽으로 뻗었다. 그러나 이제 아담족 속은 동쪽으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서 청인의 문화가 아시아보다 몇천 년 뒤떨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와 거의 전적으로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르키스탄이 터키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니야? 어디죠? 이게 뭐 흑해 지역인가? 나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Sure. 중앙이가 어딨어? 잘안 보이네. 잘안 되는데. 우승전 잘 냈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밑에 투르키스탄 투르키스탄 투르크메나반, 이 근방인 모양이네. 지중해에 물이 쏟아진 거는 이게 지중해 뭐가 도저히 우즈베키스탄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보니까 같이 붙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이네, 중앙아시아. 트르크메니,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예, 거기. 이게 지중해예요. 이거는 카스피해. 카피스탄, 예. 지중해가 어디가 붙어 있어요? 물이 쏟아져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 여기, 여기. 우즈베키스탄 밑에. 이란하고,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쪽에요. 우즈베키스탄하고 사이에 있는 거지. 투르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투르키스탄 그쪽으로 여긴 전부 스탄으로 전부 나오네요. 스탄
그게 뭐라 그러더라? 스타니? 한국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지. 무슨 깃착 뭐 이런. 집착?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몰랐잖아요. 타지키스탄. 이렇게 다시 아, 러시아 밑에 스탄이 나오는군요. 그래도 비슷한 데 가서 찾아봤으니까 좀 감이 잡힙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예, 3. 크로마뇽 청인. 청인 문화의 옛 중심은 유럽의 모든 강을 따라서 자리를 잡았지만, 오직 솜강이 빙하기 이전 시대에 따랐던 바로 그 경로에서 지금도 흐른다. 우리는 청인이 유럽 대륙에 스며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몇십의 종족 부류가 있었다. 3만 5천 년 전에도 유럽의 청인종은 이미 홍인과 황인의 피준을 지닌 어지간히 섞인 민족이었고, 한편 대서양의 바닷가 땅에서 또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양의 안돈족 속의 피를 흡수하고 남쪽으로 사하라 종족들과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종족 집단을 열거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 많아요. 근데 계속 읽어요? 예. 예. 아담 이후 시절의 초기에 유럽의 문명은 청인의 활력과 예술을 아담족 속의 창조적 상상력과 독특하게 섞은 것이었다. 청인은 크게 활력을 가진 민족이었으나 아담족 속의 문화와 영적 지위를 크게 저하시켰다. 허다한 자가 처녀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경향 때문에 아담족 속은 그들의 종교를 크로마뇽인에게 인식시키기가 아주 어려웠다. 몇만 년 동안 유럽에서 종교는 인도와 이집트에서 발전한 것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에 있었다. 청인은 어떤 거래에서도 완전히 정직했고 혼합된 아담족 속의 성적 타락이 도무지 없었다. 그들은 처녀기를 존중했고 전쟁 때문에 남자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만 일부 다처를 실행했다. 성인이 이 크로마뇽 민족은 용감하고 멀리 내다보는 종족이었다. 그들은 효과적인 아이 훈련 체계를 유지했다. 부모 양측이 이 수구에 참여했고 나이든 아이들의 도움이 충분히 이용되었다. 아이들은 각자 동굴 보존, 예술, 부싯돌 만들기를 조심스럽게 훈련을 받았다. 나이가 어릴 때 여자는 가정기술과 소박한 농업을 훤히 통달했고, 한편 남자는 솜씨 있는 사냥꾼이요, 용감한 무사였다. 청인은 사냥꾼이요, 어부요, 먹을 것을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배 만들기에 숙달되었다. 돌도끼를 만들고 나무를 자르고 통나무 오두막을 세웠으며 이것은 일부가 땅 밑에 있었고 가죽으로 그 지붕을 덮었다. 그리고 시바리아에는 아직도 비슷한 오막살이를 짓는 종족들이 있다. 남쪽의 크로마뇽인은 대체로 동굴과 석굴에서 살았다. 겨울이 모질게 추울 때 동굴 입구에서 밤에 망보는 파수들이 얼어 죽는 것은 드물지 않았다. 그들은 용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예술가였다. 아담족 속과 섞이는 것은 창조적 상상력을 갑자기 가속했다. 청인 예술의 절정은 약 1만 5천 년 전, 곧 살갗이 더 검은 민족들이 아프리카로부터 스페인을 통해서 북쪽으로 오던 시절 이전이었다. 약 1만 5천 년 전에 알프스의 숲은 널리 퍼지고 있었다.
세계의 즐거운 사냥터를 메마른 불모의 사막으로 바꾼 바로 그 기후의 강요 때문에 유럽의 사냥꾼들은 강 유역으로 그리고 바닷가로 밀려나고 있었다. 비바람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유럽의 트인 큰 목초지들이 숲으로 덮이게 되었다. 크게 비교적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후가 변한 것은 유럽의 종족들을 광활한 평야의 사냥꾼으로부터 목자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부와 땅을 경작하는 자로 바꾸도록 몰았다. 한편으로 문화의 발전을 낳았어도 이 변화는 어떤 생물학상의 후퇴를 일으켰다. 이전의 사냥 시대의 우수한 부족들은 상급의 전쟁 포로들과 서로 결혼했고 열등하다고 판단된 자를 어김없이 죽였다. 그러나 비로소 촌락을 세우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함에 따라서 그들은 평범한 많은 포로를 노예로 살려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 노예들의 후손이 나중에 크로마뇽 부류 전체를 아주 크게 저하시켰다. 이 문화의 후퇴는 동쪽으로부터 새로운 추진력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메소포타미아인의 마지막 대규모 침공이 유럽을 휩쓸어 크로마뇽 부류를 재빨리 흡수하고 백인의 문명을 시작하였다. 네, 여기 정말요? 아까 우선주의적입니까? 허다한 자가 처녀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경향.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아담 족속이 아담 족속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던가 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성향이 강하였어. 아담 족속들이 아주 도덕적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상상하는데 있었죠. 그렇지가 않고, 여자들만 있으면 그냥 속이고 따먹고 뭐 그랬단 얘기예요. 우린 거꾸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죠? 하늘에서 온 자들이 그랬을까?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그 아담의 우수한 족속을 빨리 번지게 하려고 그런 성향을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든지. 원래 하나님 뜻대로 하면 50만 명이나 100만 명이 예. 나중에 100만 명이 되면은 여러 곳에 아메리카에도 보내고 10만 명은 아시아에 퍼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브의 미스테이크 때문에.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청이 아이 아담 족속들이 그또 성적으로 어그레시브한 거를 우리 지금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도덕성이 없다고. 그러나 이 세대에서는 그쪽이 그 남자가 어그레시브하게 되면 그 자기네 우수한 종족을 많이 낳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도전적인, 긍정적인 이유를 알아서 이유가 될 그렇게 한게 거예요. 아니고 성향이 그렇다 그 얘기지. 성향이. 그러면 교수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네요. 아담 족속, 아담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걸 실패한 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쪽으로 다른 계획이, 그게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고치려고 온 거는 아니지만, 불쌍하게 됐어. 예.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바로 그런 것을. 크로마뇽이는 여기 아담 족속은 고고학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고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크로마뇽이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 지역에 옛날 사람들의 뼈를 아마 조사했는데가 찾아놓고 그걸 크로마뇽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청인의 일종이다. 청인의 네, 일부다라는 얘기. 고고학자들은 아담 족속 이런 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죠. 우리는 유라시아 세계에 있으니까 그걸 알지만. 청인은 여기 정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근데 아담 족속들이 와가지고 물을 흐려놨다. 도덕성이 없었다. 그런 네. 얘기. 근데 우리 쪽으로 생각하면 그러는데, 아, 하늘의 그래서 처음 입장이 읽는 보면, 사람들은 예. 네. 이건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그쵸. 오해했죠. 생각하는데. 우리 많이. 그 리더들이 다 오해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발포가 아담의 나왔는데, 피가 많으면 그런 일이 생긴 바람둥이가 바람둥이 성향이 거기서 좀 거기서 내려온 거다. 이브가 바람 폈는데 이브 자체가 그랬죠. 이브가 바람둥이가 있었고 이브가 예. 싹 보니까 카노가 멋있게 생겼거든. 아, 그분이 아름다웠더라. 해지는 이브닝에 그러니까 이브 자체 근본적으로는 뭐 something. 아담도 같은 죄를 지었고. 아니, 저기 죄가 없는데도 또 그런 죄의 속성이 있나 보죠. 그런 속성이 있는 그거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컨트롤하라고 같아요. 머리를 줬으니까. 어느 수준까지 섞일 때까지 그런 바람기 그런 거는 자기 종족 안에서 괜찮았는데, 응?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피, 아담의 피가 크로마뇽인에 많이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질문 크로마뇽인이 있습니까? 교수님, 저기 그 지금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이 있고 또 홍인, 청인, 뭐그뭐 황인 있고 뭐 안드족속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청인, 홍인들하고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하고 별도의 또 종자들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우리 책에는 6색 인종이 있고, 원래 처음 인간은 안돈 족속이죠. 네. 예. 아니, 그거가 아니고요. 제가 예. 여쭙는 건,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인은 뭐, 청인, 홍인 그런 거에 속하는 건지, 그 별도로 좀 분류가 네안데르탈은 되는 것 같아요. 청인에 속하지 않고, 크로마뇽인이 프랑스 지역에 정착한 청인인데, 이 크로마뇽인이 네안델탈인을 몰살시켰어요. 몰살시켰어요. 머리가 그렇게 썩 명석하지가 않았던가 봐요. 우수한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덩치는 크고 머리통도 크고, 그래서 요즘에, 이건 내 개인적인 편견일지 모르는데, 독일에 가보면, 머리통이 아주 크고 그런 사람들, 털 많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다는. 우리 그게 동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가끔가다 자주 조롱하는 식으로 농담할 때 네안데르탈러. 아, 좀 아, 열등한 사람을 털이 털 많고 많고 덩치가 크고 그런 사람들, 짐승같이 생긴 사람을 짐승 같은 말하자면 사람, 이런 뜻으로 네안데르탈러. 네안데르탈러라고 네. 얘기. 그러면은 네안데르탈인이나 크로마뇽인도 홍인, 청인, 뭐 황인 그런 부류에 속하는 족속들이네요. 예, 그런 홍인의 피가 한 2, 30%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아까 황인하고 홍인? 노 바로 홍인만. 프랑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크로마뇽인이 아니, 청이 청인의 요즘 백인이라고 하는 것이 청인. 성인 피가 한 70%, 나머지 홍인하고 황인 피가
20, 30%. 도라민족이 좀 들어가서 그래서 화이트가 된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유라시아에서는 그 인간의 분류를 예. 뭐 안드족속이니 뭐 청인, 홍인, 화인 뭐 이런 형태로만 분류를 하다가 예. 베란간에 그 네안데르탈인이 출현하고 크리마인이 출현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조금 왜 그렇게 했을까? 처음 그러면 네안데르탈의 크로마뇽인하고 상관없이 성인, 홍인, 안드족속, 무슨족속 해서 쭉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네안데르탄도 가끔 나오고 크리마뇽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죠. 애매하게 써놨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 혼돈됩니까? 네안데르탈인을 크로마뇽 청인들이 몰살을 시켰다고. 네안데르탈인이 덩치가 크고 머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도 많고 짐승같이 생겨서 몸은 큰데 열등한가 보죠. 그렇지.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뭐 송경영 씨 얘기 같이 그 안돈의 후예인지 아니면은 그 저기 저 여섯 유색 인종의 후예인지 이게 그거는 뭐 여기 책에서는 안 나와 있죠 네, 구체적으로. 자세한 건 없고. 예. 안돈에 대해서 그걸 할 때는 털이 없다 그랬어요. 안돈 뽕다가 안돈은 털이 많이 털이 많이 없고 없지만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러는 털이 많고 다른 족속이에요. 머리가 농석하지 못해서 근데 종족 뭐 안돈에서 그 저기 산기 안돈족속 중에서 이제 산기 종족이 나왔고 이 산기기 이제 육색인종. 에서 이제 여섯 개 유색인종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거기에 또뭐 바도난 부족이라고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바로는 안돈에서 다 나오긴 나온 건데 조상은 결국에는 뭐 인류는 안돈이 조상이니까 안돈에서 다 나오긴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뭐그 안돈은 그대로 안돈 족속은 그대로 있는 거고 산기계에서 이제 여섯 유색인종으로 갈라졌고 뭐 이렇게 그냥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예, 바둔한 부족이 예. 똑똑한 종자라서 주위에 있던 거를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월등한 사람들은 몇백 명만 남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서 육색 인종이 나온다. 바둔안에서 아, 그 거기서 산기 나온 건가요? 바돈 안에서? 예, 바둔한 예. 부족에서 육색 인종이 나와요. 근데 다시 그것도 한 보면 집안에서. 예. 집안에서. 우수한 집안에서 나왔고 무서운 집안에서. 그들이겠죠. 바도난 부족이 같은 주위에 있던 놈들을 그냥 다 싸그리 없애버렸던 거. 근데 그 바도난 족속이 처음에 아담이 그 주위에 있는 안돈 족속의 우수한 처녀를 뽑아서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포기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있는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없고. 상상을 해보니까. 질문 더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사람들은 동양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크로마뇽 차이니까 육색 인종은 바둔안에서부터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들어 있다는 얘기죠. 육성인종에는 황인도 들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일은 네. 저기 제3강 아담과 이브 얘기 지금 어디서 공부해요. 끝난 거죠? 이게 어디서 끝난 거죠? 이거 안드족 네. 유럽 친구. 섹션 3 끝냈어요.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늘은 잘 봬요. 들어오세요. 건강하세요. 더위에. 더위.